먹기만 하면 건강은 저절로 따라붙는다는 수명 연장 물질인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듬뿍 담겨있는 땅콩 새싹에 대해 알아볼까요? 땅콩이 싹을 틔우게 되면 칼로리는 9분의 1로 줄어들고 지방질 역시 13분의 1로 줄어들게 되면서 땅콩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다이어트 식품으로 탈바꿈하게 된다고 해요. 식이섬유도 다량 포함하게 되죠. 옛날 중국에서도 땅콩 새싹의 뿌리를 불로장생의 뿌리로 알고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땅콩 새싹의 대표적 성분 레스베라트롤은 항암작용과 노화를 방지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땅콩이 새싹으로 자라게 되면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땅콩보다 90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땅콩이 발화되는 과정에서 식물이 곰팡이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항균물질 레스베라트롤이 최대치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죠. 특히 우리는 사포닌 성분이 많은 땅콩 새싹의 실 같은 잔뿌리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땅콩 새싹이 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사포닌 성분이 홍삼의 6배 이상, 아스파라긴산은 콩나물의 8배 이상으로 증폭된다고 하네요. 땅콩 새싹의 영양 성분이 참 놀랍지요. 실제 땅콩 새순에는 한때 전 세계적으로 와인 열풍을 일으켰던 적포도주보다 레스베라트롤 함량이 최소 40배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땅콩 새싹은 식감이 아삭한 듯 부드러우며 전체적으로 고소하고 달며 시원한 맛. 땅콩 좋아하는 분이라면 우선 무엇보다 양이 많아지니 적극 추천하고 싶네요. 땅콩 새싹 먹는 법은 아침 저녁으로 땅콩 새순 7-8개를 요구르트와 믹서기에 갈아 드시거나 삼겹살 먹을 때 쌈싸 먹어도 맛이 좋고 닭삶을 때 넣어도 잡내가 없어져 국물이 부드러워진답니다. 땅콩 새싹 장아찌, 땅콩 나물 샤브샤브도 훌륭합니다. 구수한 땅콩 새싹차. 땅콩 나물을 건조해 약한 불로 끓인 후 충분히 우려내어 만들어 먹을 수가 있지요. 그럼 직접 땅콩 나물 기르는 법을 알아볼까요? 우선 생땅콩을 하루 정도 불렸다가 물 빠짐이 좋은 용기에 넣어주고 빛을 차단해 주세요. 하루에 두세 번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면 콩나물 키우듯 하면 되는데요. 대략 3일째 되면 발화가 시작되고 7, 8일째 되면 땅콩나물을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땅콩은 과다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킨다거나 지방 축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 점을 극복하는 땅콩 새싹이 그래서 요즘 더 각광받는 이유인 것 같아요. 땅콩 나물은 밥상 위에서 좋은 힐링 메뉴가 되겠지요.